구독해주세요. 윽박이는 반말이고. 감사합니다. 오늘 윽박이가 큰돈 썼어요. 저거 재무시 옮기고 바위 옮기고 야자수랑 조명 작업까지 할 겁니다. 일단은 오늘도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실판 바로 마크. 아이고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야호 우리 아이고 우리 또 오, 와, 작업 엄청 빠르다. 재무시를 벌써 옮기려고 우리 외삼촌이랑 삼촌 친구분 오셨죠. 일단은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그냥 여기 일자로 둘 생각이거든요. 근데 이게 또 답답해 보이면 안 돼. 자, 일단 오고 있는 중 재무시가 굴삭기 근데 힘 존나 세다 이거 진짜. 일단은 일자로 먼저 배치를 시켜주시네요. 일자로. 오, 아 이렇게 일자로 두는 게 맞네. 전체적으로 보면은 또 어울리니까. 이야, 아 옮기는 거 되게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삼촌 두 분이 해주시니까 금방 하네. 여기서 이제 키오스크를 누르시고 그냥 지나가시는 길에 차가 있구나. 요렇게 쭉. 잠깐만, 존나 멋있다. 예뻐. 나는 이 전봇대도 멋있거든요. 그래서 더 뒤로 가달라고 말씀드릴게요. 전봇대 가리지 않게. 애초에 이런 페어 감성이다 보니까 이뻐서. 전봇대 잘 보인다. 답답하지도 않고 나이스네. 이 삼촌 그냥 아까처럼 돌멩이를 삼촌이 디자인해주세요. 삼촌이 두시는 게 또 인테리어니까. 안녕. 이거 봐, 지나가시다가 한 번씩 다 구경하신단 말이야. 천천히 가는 거 봐. 안녕하세요. 고마워. 윽박 아저씨 7살 지민이에요. 너무 보고 싶어서 서울에서 왔다가 카페 구경하고 집도 보고 갑니다. 또 맛있는 거 사다 줬네. 안녕. 이거 바나나. 바나나? 고마워. 이쁘다. 고마워. 하지 마. 부위 한 번. 자, 하나, 둘, 셋. 방송 보고 있지? 네. 이거 캡처해서 쓰면 돼요. 이야, 버레노. 잠깐만. 미쳤다. 잘 봐봐. 이러니. 홀리 쉣! 이 새끼 뭐야? 자, 그러면 주차장 넓어진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도 여기를 비워둬야 되니까, 왜냐면은 주차하러 오셨다가 주차장에 자리 없으면 바로 나가셔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 한 켠에는 싹 다 비워야 돼서 주차를 또 많이 할 수는 없어요, 또. 주차는 법으로 사이즈 정확하게 해봐야 알겠지만 최대가 5대인 것 같아요. 최대 5대. 여기 주차장 허가 난 이유가 시멘트를 까는 조건으로 주차장 허가가 났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이 땅도 깔기로 했습니다. 여기도. 나 남자들은 진짜 미쳤다. 이게 삼촌한테 그냥 부탁드린 건데 삼촌이 스스로 짜짜짜 해주셨잖아. 이뻐. 이거지. 삼촌 뭐야, 왜 이렇게 잘 꾸며 삼촌? 잠깐만, 삼촌 영상 많이 보신 것 같은데? 와, 이거는 여러분들 빈티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꽃이 지금 해졌잖아. 이건 쓰레기야. 꽃 띄울게요. 나 이 재무시 사온 순간부터 이것저것 해서 10번은 옮겼어요. 지금 10번, 뭐 오프로드까지 포함해서 이제서야 지 자리를 제대로 찾았습니다. 빨간 자리 2개는 놔둘게요. 딱 2개만. 밑에 두는 것도 이쁘다고? 팬분들 왜 그래요? 잠깐만, 밑에 두는 건 쓰레기예요. 이건 치울 거예요. 왜 자꾸 왜 나를 닮아가죠? 이건 감성이 아닙니다. 이건 갖다 버릴게요. 이건 안 돼요 여러분들. 아무거나 다 이쁜 게 아니에요. 짜잔! 나이스! 안녕하세요. 야자수 이쁘다. 자, 이제 바로 내릴게요. 여러분들 그림 나오지 않아요, 지금? 그냥 일단 눕혀놓기만 한 건데. 자, 이제 그러면 야자수를 한번 심어볼게요. 심는 거 간단하니까. 근데 이파리가 매달려와서 너무 좋은데? 이제 부 좀 되겠다만? 이 상태로 한번 해볼게요.
타이어에 비교하면 좋다고?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얘 구부리는 거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똥손이 구부리면 안 이뻐. 오, 이 정도면 100%까지는 아니어도 80%는 이쁘다라는 말은 나올 것 같아. 타이어보다 훨씬 좋다고? 아, 제일 잘했다고? 맞죠, 맞죠. 이제 팬분들도 마음에 든다고 해주시니까 기분 너무 좋고. 아, 오케이. 끝! 좋아, 좋아. 진짜 쌉간지인데? 그러면 얘는 이제 이거 인터넷 전봇대입니다. 옆에 전봇대나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얘는 상관없어요. 여기 완성. 여기도 완성. 여기도 완성. 여기도 완성. 이야. 이게 물론 100% 완성은 아니지만 85% 이상 완성입니다. 이제 여기서 물건을 더 추가할 생각은 거의 없고요. 조명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조명. 집에다가 갖다 놨나? 왔다! 야, 왔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씩 보면은. 이거에다가 말뚝이거든요. 역시 사이즈 일단 나쁘진 않아요. 태양열 이거 있고, 여기다가 긴 말뚝, 한 요만한 말뚝 꽂으면 되니까. 잠깐만. 생각보다 말뚝이 되게 기네. 오히려 좋고. 귀엽네. 이거 8개만 더 해볼게요 이제. 긴 놈 하나 끼고. 바로 빠갈라냐. 이거 메이드 인 코리아 아닌 거 아니야? 일단 뭐 지탱은 되니까. 내가 똥손이라고? 왜 또 부러져. 이제 마지막 한 개. 좀 깊게 박아볼게요. 이것까지 오늘 하고 싶은데 진짜. 힘도 다 썼는데. 일단 팬분들이 타이어 치우라고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엄마 여기 제주도 갔대. 되게 이쁘다. 팬분들 고맙습니다. 다행이다. 오케이. 2층 가서도 보여드릴게요. 2층 가서도. 지금 카메라 렌즈가 더러운데. 그래도 괜찮네. 오케이. 저기에 이제 입간판 불 들어오는 거 세워두면 그림 나오겠네. 이제 윽박이 퇴근하겠습니다. 팬분들, 현실판 마크. 이 노가다 갬성 방송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일단 팬분들, 잘 먹겠습니다. 렌즈가 여기 있잖아. 여기 있어? 너무 가깝잖아. 그래. 이렇게 보여줘야지.